안녕하세요. ICT가 좋다의 문다인입니다. 앞으로 중요하게 부각될 2024년 ICT 10대 이슈 다섯 번째 주제, 일상에 스며드는 앰비언트 디지털. 2000년대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네트워크로 연결되는 유비쿼터스의 시대를 예측했는데요. 그 예측은 적중했습니다. 20년이 지난 지금 유비쿼터스, 초연결의 시대가 실현되고 있으니까요. 무려 753억 개! 이 어마어마한 개수의 디바이스와 결국 네트워크 연결을 이뤄낼 정도로요. 이젠 상호 연결에 집중할 때인데요. 최근엔 이 상호 연결에 기반한 새로운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기업 간의 경쟁도 아주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 말했던 네트워크의 상호 연결성, 여기에 진흥화 기술을 결합해 최종적으로 사람을 이해하는 앰비언트 디지털 시대를 열어갈 것입니다. 일상에서, 경제사회 전반에서 눈에 보이지 않아도 사람과 상호작용을 하며 사람을 대신해 스스로 상황을 인지하는 디지털 환경, 바로 앰비언트 디지털 환경인데요. 이 환경에서 주목할 부분은 온디바이스 AI입니다. 지금까지 주류를 잃은 환경은 초거대 AI와 같은 클라우드 중심의 AI 서비스 환경이었지만 최근에는 소형화된 디바이스 AI 서비스 환경으로 확산되기 시작했죠. 온디바이스 AI의 장점은 개인 맞춤형 AI 서비스를 가능하게 한다는 건데요.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성능에 충분하고 클라우드 서비스보다 안전하게 끊김없이 서비스해주는 효자템이니까 놓칠 수 없겠죠? 오늘 소개한 내용이 발표된 2024 ICT 산업 전망 컨퍼런스를 다시 보고 싶으신 분들은 더보기란에 링크를 확인해 주시고요. 오늘의 ICT가 좋다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